번개콩입니다. 3-4 들어갑니다. 자, in statistics, 통계학에서 결과들은 자, vary, 다양해서 복수예요, 복수동사예요. 자, from A to B죠. 한 개인에서 개인으로, 또 from 한 그룹에서 그룹으로 다양해, 결과들은. 자, from 또 도시에서 또 도시들로. 어, from A to B 있네요. 그 다음, from 한순간에서 다른 순간까지 다 다양해, 뭐가? 통계적인 결과들이. 자, 베일은 변수죠. 변수는 항상 존재하는데 in data의 세트에서. 자, regardless of는 외워야 돼요. 뭐뭐해도 상관없이에요. 상관없이. 자, which characteristic, 어떠한 특징을 너가 측정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 because, 왜냐하면 not every 부분 부정이죠. 모든 개인들이 will have,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정확한 가치를 for 모든 특징인데 너가 측정하는 대승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 without 없이죠. without measurement, 측정 없이는 자, of variability. 그러면은 변수에. 자, 이거는 can't에요, 주의. can compare. 비교할 수가 없어. 두 가지의 데이터 세트를 효율적으로. 부사가 지금 앞에 나오는 효율적으로 compare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what if는 어떨까 뜻이요? 두 개의 세트의 데이터가 have about, 대략 평균적인 값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same, 같은, 그다음 mid-A는 뭐냐면 mid죠, mid. 중간 값을 가지면 어떨까? Does that mean? 그것이 의미할까? 그 데이터들이 모두 같다는 것을. 아니다, 나 에러올 전혀 아니다, 에러. 자,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 세트인데 199, 200, 201과 0과 200, 400은 둘 다 가지는데 the same이죠. 같은 평균을 뭐 나눠서 그 3으로 나누고 뭐 하면 똑같죠. 200이야, which is. 자, 그리고 같은 중간값을, 그것은 또한 또 중간값을 여기는 200이죠, 200. 200이야. 자, 그러나 얘 여기 들어가요. 자, day는 뭐요? 이 숫자들은 have different, 중간, 다른 양의 다양성을 가져. 뭐 변수 혹은 뭐 변산도라고요. 자, 첫 번째 데이터 세트는 가지고 있는데 small, 작은 양의 변산도로. 변산도로 뭐 차이가 적단 말이죠. 여기서 뭐 1이랑 1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갑자기 200 가고 200 가죠. 자, 그다음 compared는 과거 분사기 주의. 비교되었을 때예요. 또 두 번째 것에. 두 번째 이 단어들에 단어란다. 숫자들에. So 주제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주제는 뭐예요? 변산도는 데이터 측정할 때 변산도를 중요값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